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의 포맷을 다운받아서 그냥 썼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 포맷에 이런 거 적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본 끝에 굿노트 다이어리 포맷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굿노트 다이어리 포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최종 결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일리 페이지와 위클리 페이지, 그리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위클리 페이지에서 날짜를 딱 누르면은 그 날짜의 데일리 페이지로 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획하는 단계부터 이제 그걸 실제로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이퍼링크 포맷을 이렇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따라하시고요. 이 밑에 더보기란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블로그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제가 만든 이 포맷을 다운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넣고 싶었던 부분들을 뺀 그런 포맷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블로그 들어가셔서 블로그 북마크 해주시고 또 자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포맷이 업데이트가 되면 알려드릴 거니까요. 팔로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만의 굿노트 다이어리 포맷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굿노트에서 백지 페이지를 열어서 제가 데일리 포맷에 넣고 싶은 요소들을 적어줬어요. 지금 제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하고 있어서 미라클 모닝 체크리스트랑 그 다음에 건강 관련 기록, 예를 들면 식단 기록이랑 물 섭취량, 오늘의 기분 등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스케줄과 자유롭게 노트가 가능한 부분도 넣을 거예요. 그렇게 뭘 넣어줄지 생각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 요소들을 페이지 어느 부분에 어느 크기로 넣을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박스를 그려 넣어서 대충 감을 잡아봤어요.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기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터치하면 옵션이 뜨는데 거기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내보내기를 선택하고 형식은 이미지로 선택해주시고 배경은 공백으로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를 선택하고 카메라 롤의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갤러리 앱을 열어서 내보내진 사진을 선택해보면요. 이렇게 배경이 검정색인 걸 알 수 있죠. 이게 배경이 없이 저 선만 저장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굿노트에서 모는 배경 서식을 열어줄 거예요. 모는 배경 서식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는 서식을 불러와준 후에 아까 굿노트에서 그린 그 이미지를 가져와 줄 건데요. 왼쪽 상단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사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 앨범이 뜨죠. 그 중에 방금 저장했던 포맷 스케치를 가져와 줍니다. 사진을 가져오면 이렇게 배경이 투명한 상태로 우리가 그렸던 선만 딱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 그림이 뒤에 있는 모는 속지보다 좀 작죠? 그래서 이 사진을 꾹 눌러준 다음에 잘라내기를 선택해주고요. 사각형 모드로 사진을 최대한 여백 없이 잘라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남았고요. 이걸 크기를 조절하셔서 대충 뒤에 있는 모는 서식과 크기가 비슷하게 크기를 키워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실제 포맷을 그려야 하는데 제가 그날 촬영한 게 날라가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선을 그리면 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왼쪽 상단에 도형 모양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을 그리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그려도 직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고 이렇게 박스도 그리고 해서 대충 그렸던 그 포맷 스케치를 기준으로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선을 그린 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이 상태로 기본 스케치 사진을 없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한 선만 남죠. 제가 그린 선 색깔이 너무 연한 것 같아서 색을 바꿔주기 위해서 선택 툴로 선을 모두 선택해주고 색상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부분의 선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검정색으로 설정을 했는데 색깔이 하나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보라색 포맷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일단 색깔까지 설정을 해주면 선으로 구성된 부분은 끝났고요. 이제 글씨를 넣어줄 차례예요. 오버라는 앱에서 예쁘고 다양한 폰트로 글씨 스티커를 만들어줄게요. 먼저 오버 앱을 여시고요. 가운데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배경이 뜨는데 그 중에 투명 배경, 즉 요 격자 무늬, 트랜스페런트
를 선택해주세요. 글자만 보이는 스티커를 만들 거기 때문에 배경색은 없이 하는 거예요. 캔버스 모양은 저는 그냥 정사각형으로 했어요. 편하신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캔버스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하단에 텍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거기에다 이제 내가 포맷에 넣을 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저는 첫 번째로 미라클 모닝 칸을 위해서 더 미라클 모닝이라고 영어로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적당한 폰트를 골라볼게요. 밑에 있는 폰트 창을 쭉 스크롤하면 여러 가지 폰트가 나옵니다. 오른쪽 위에 이렇게 빨간색 아이콘이 있는 아이들은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아이콘이 없는 녀석들로 골라주셔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퀵샌드라는 폰트가 마음에 들어서 이 녀석으로 골라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캔버스 위에 텍스트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텍스트 컬러를 바꿔볼게요. 왼쪽에 보면 포맷이 보라색이라서 글씨도 보라색으로 맞춰줄 건데요. 하단에 있는 버튼들을 보면 컬러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색상을 정해줄 수 있는데요. 저는 색상 피커를 눌러서 직접 마음에 드는 보라색을 골라주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글자로 스티커를 쭉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매번 텍스트를 추가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티커를 꾹 눌러서 뜨는 메뉴에서 Duplicate, 즉 복제 버튼을 누르면 똑같은 스티커가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폰트나 컬러를 일일이 또 설정해줄 필요 없이 그냥 내용만 수정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스티커를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포맷 안에 들어갈 요소들의 이름 스티커를 쭉 만들었어요. 마지막 필링스까지 만들면 이렇게 레터링 스티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뜨는데 이대로 가장 왼쪽에 노란색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 이미지가 사진첩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사진첩을 열어서 저장한 사진을 굿노트에 가져와줍니다. 사진첩 앱을 열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하나로 묶여있는 이 이미지를 각각의 개별 스티커로 잘라줘야 돼요. 먼저 자르기 전에 이거를 선택 툴로 선택해서 복사해준 다음에 붙여 넣어서 하나 더 복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수정, 잘라내기를 선택해서 사각형 모드로 글자를 따로 이렇게 잘라내줍니다. 잘라내면 이렇게 나머지 내용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까 원본을 복제를 해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복제하고 잘라내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스티커를 따로따로 잘라주고 각자 맞는 위치에 이렇게 잘 붙여주면 됩니다. 이 물 같은 경우는 워터라고 하기엔 너무 칸이 작아서 그냥 MUL 물이라고 발음되는 그대로 영어로 적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데일리 포맷의 틀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 상태로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서 내보내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번엔 형식을 PDF로 배경은 일반으로 선택하고 이름도 데일리 포맷이라고 바꿔서 내보내 줄게요. 그 다음에 외부 앱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그 상태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나의 아이패드에서 키노트 폴더 안에 저장을 해줄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검정, 보라 둘 다 쓰고 싶어서 검정색 서식도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 펜으로 그린 부분만 검정색으로 먼저 바꿔볼게요. 선택 툴로 전체를 선택해준 다음에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줄게요. 보면 선은 검정색으로 바뀌었는데 글씨는 보라색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스티커 색을 바꾼 다음에 자르고 붙이는 과정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요. 오버 앱으로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그 상태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아까 수정하던 이 스티커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 하나하나를 색깔을 검정색으로 다시 바꿔줄 거예요. 간단하게 선택하신 다음에 컬러 버튼을 누르고 검정색을 선택해주면 간단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전부 바꾸신 다음에 아까처럼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굿노트에서 사진을 가져와줍니다. 아까처럼 복제해놓고 스티커 하나하나 다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똑같이 검정색 서식도 PDF 파일로 키노트에 내보내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은 위클리 포맷을 만들어 줄 건데 위클리 포맷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옛날 포맷이 있어요. 근데 그 형식에서 좀 수정을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볼까 해요. 참고로 영상에 나오는 모든 형식은 더보기란 링크에 다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들어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이 연한 위클리 포맷을 가져와 줬어요. 여기다가 검정색 선으로 일단 아웃라인을 따주고요.
중간중간 있는 선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원래 위클리랑 좀 다른 점은 저 날짜 적는 부분을 사선 말고 그냥 선 하나 긋는 걸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다 그어줬어요. 자, 그 상태로 그린 선을 선택해서 잘라내기를 해줍니다. 그 상태로 새 모눈 페이지를 열어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우리가 그린 위클리 선이 딱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눈 선에 맞춰서 딱 간격을 맞춰서 위치를 조정을 해주고요. 그 상태로 아까 데일리 페이지처럼 내보내기를 해줄게요. 키노트에 형식은 PDF로 배경은 일반으로 해서 내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키노트를 열어줄게요. 키노트에서 우측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다양한 테마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냥 백지 테마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텍스트들을 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다음에서 삽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최근 항목에 바로 우리가 저장한 PDF 파일들이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먼저 위클리 PDF 파일을 불러와 줄게요. 불러오신 다음에 페이지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주세요. 자, 크기를 맞추셨으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네모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추가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맨 아래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새 페이지가 생기죠. 여기에 아까 위클리를 불러왔듯이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 다음에서 삽입 눌러서 데일리 페이지를 불러와 줄게요. 저는 보라색과 검정색을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일단 검정색 데일리 서식을 불러왔어요. 역시나 페이지 크기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똑같이 반복해서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보라색 데일리 서식을 불러와서 붙여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일리 페이지를 추가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은 한 가지 종류만 쓰실 거면 그냥 데일리 페이지 한 장만 추가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저는 실수로 7개를 다 추가했는데 하이퍼링크 도형까지 다 설정하고 복제해 줄 거라 아직은 7장까지는 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울어? 응? 엄마 밖에서 할 거니까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자, 이제 하이퍼링크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먼저 위클리 페이지부터 해줄게요.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도형이 있는 모양 탭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첫 번째에 보이는 사각형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사각형을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옮겨서 이렇게 날짜 칸에 붙여줄 거예요. 딱 내가 날짜를 쓸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붙여줬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도형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서 복제해준 다음에 위클리에 있는 모든 7개 요일 날짜 부분에 도형을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은 데일리인데요. 데일리 페이지에서도 사각형 모양을 불러와 주시고 저는 왼쪽 맨 위쪽의 여백 부분에 길쭉하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줬어요. 이 부분이 하이퍼링크가 될 건데 제가 손으로 날짜를 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날짜를 선택하면 위클리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데일리 페이지 링크는 이거면 돼서 이대로 데일리 페이지를 총 7개 복제해 줄게요. 왼쪽에 보이는 슬라이드를 꾹 눌러서 복사하게 해준 다음에 슬라이드 밑에 검정색 부분을 꾹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복제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하이퍼링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페이지에서 첫 번째 네모 칸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에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 링크를 선택해 줍니다. 링크를 선택하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의 링크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쭈르륵 뜨죠. 이 번호는 왼쪽에 보이는 슬라이드 번호입니다. 이 네모 모양을 누르면 첫 번째 데일리 페이지, 즉 월요일의 데일리 페이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 페이지의 번호는 바로 슬라이드 2번입니다. 2번을 선택했으면 바로 다음 화요일의 네모 칸을 눌러서 똑같은 방식으로 링크를 걸어줍니다. 이번엔 화요일이니까 2번 월요일 페이지 다음인 3번 슬라이드를 링크를 걸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요일, 즉 8번 슬라이드까지 링크를 다 걸어줍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일리 슬라이드입니다. 데일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짜 적는 부분을 누르면 무조건 위클리 페이지로 가게 할 거라서 데일리 서식의 네모 모양은 전부 다 1번 슬라이드, 즉 위클리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모든 데일리 페이지에 반복을 해줍니다. 자, 이제 그럼 링크는 다 걸렸는데 이 네모 모양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이 네모 모양들의 색깔을 다 투명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먼저 네모 모양 하나를 선택해주고 우측 상단에 페인트 붓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채우기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프리셋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쭉 넘기면 채우지 않음이라고 나와있죠. 그걸 선택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투명색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모든 모양들을 투명하게 바꿔줍니다. 위클리뿐 아니라 데일리 페이지에 있는 모양도 다 투명하게 바꿔주세요. 자, 이제 그럼 드디어 하이퍼링크 포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대로 모든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동그란 점 3개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보내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PDF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PDF가 생성되고 그 밑에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저는 굿노트의 복사 버튼을 눌러서 굿노트의 서식을 바로 가져와줬어요. 이렇게 굿노트의 서식이 공유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함께 굿노트 다이어리 포맷을 아이패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포맷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포맷을 원하시는 분은 블로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 눌러서 다음 포맷 업데이트 될 때 또 소식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